안녕하세요. 유진상 명작입니다. 이름을 풀고 사주를 풀고 이름을 풀다 보면 고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또 그 직업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병인일이 일주가 병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주,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면 병인이면 목생활을 하니까 일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힘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병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고 목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겠구나, 이 사주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난 연도를 볼 때 이 사주가 만약에 개묘다. 개묘생이에요. 개묘생 태어난 날짜가 병인 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가 태어난 연도는 토끼해에 태어났고 일주는 병인이에요. 근데 만약 태어난 달이 기미달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도 나오면 이 사주는 태양이 굉장히 강렬한 태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주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는가, 만약에 들어올 때 왜 강렬한 거예요, 태양이? 아, 이건 왜 강렬하냐면 태어난 달이 미월입니다. 미월. 여름철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4, 5미. 입하가 들어온 시기입니다. 입하.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태양이니까 얘는 이글이글 타오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살균작용, 살균작용도 해주고, 어느 곳에 이것을 이 태양을 놓아도 얘는 강렬한 태양이기 때문에 강렬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빨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때 신금 자체를 당기는 게 굉장히 강해요. 허신 자체를 하나 딱 자기가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빵빵한 태양이니까. 그럼 얘는 신 자체는 뭐냐? 돈을 이야기해줘요.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다면 재물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물 자체. 남자 또한 뭐냐면은 재물이지만 이성, 여성을 빨아당기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게 만약 4시, 5시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럴 때는 균형, 조후가 깨져버립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나빠요. 근데 만약 술시인데 무술 시가 술시에 태어났습니다. 다양히 이렇게 밤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 사주의 그 구성을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구역 정리를 하면 이 사주가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협이라고 오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협이 들어와 있고 화기와 토의 기운 자체가 전체를 지배한다. 화와 토가 사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협이 들어와서 인옷을 합을 한다니까. 그렇죠. 인옷을 합을 하고 화토의 기운 자체가 강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토가 식신상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식상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여자에게 식상이 많아지면 뭘 문제가 되냐면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남자에게 식상이 문제가 많으면 뭐냐?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대운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기운을 겪는 건가? 대운을 보면은 아, 이때 여자라면 배우자와 이별하겠구나. 이때 남자라면 자녀와 굉장히 극할 수 있겠구나. 이 사주를 가지고 유추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을 가지고 태어난 한여름의 태양이다. 근데 다행히 예를 들면은 술시예요. 그래도 한여름에 술시는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면 이때는 열대야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열대야가 심하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얘 신금하고 물의 기운 자체를 굉장히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물 기운 하나가 있습니다. 사주에.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정관. 정관인데 이 사주에서 살아남고 있느냐, 못 살아남고 있다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아, 배우자는 여기에서 비 같은 존재인데 흔적도 없구나. 그런데 그 배우자가 어떤 성격이냐,
할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같은 남편이다. 이해심은 많으나 이 사주에서 크게 기운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에서 본다면 자녀를 낳고 자식을 낳고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이 사주가 자식 낳고 고통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운을 한번 볼게요. 경신, 신유, 임술, 대해, 갑자, 불추, 6, 16, 26, 36, 46, 56. 자, 여성 사주로 볼게요. 여성 사주. 자, 근데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얘가 2억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대운에서는 그래도 뿌리를 갖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56세에서 66세 사이에는 을축대운에 들어오면 축 자체에서는 축술 및 사명사를 친다는 거죠. 이럴 때 얘 개수는 뭐냐? 힘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이때야말로 배우자와의 기운이 굉장히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주에서 6, 16, 26, 26에서 36세 임술 대운이 들어왔을 때 술 자체는 여기서 식상이라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뭐냐? 식신상관이 다시 또 다봉이 됐다는 거예요. 많이 많은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26세에서 36세 사이에는 이 사주가 아마 배우자가 36세 전후로 한번 쫑날 수 있는 것이지 않냐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고 56세에서 66세 사이로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배우자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이 사주에가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수분이죠. 물이죠. 물이 들어와야 다른 기운이 전체를 사는데 이 매가 물이 들어오면 얘가 얘네들이 식신상관들이 얘네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냥 작살내려고 한다 이게요. 토국수로? 네, 토국수로 얘를 극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없어서 못 잡아먹지 오기만 하면 얘네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 기운이 들어오면 뭐냐 이 사주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쟁. 자, 커피숍 하면 전쟁 나겠죠. 오픈해놓고 호프집 전쟁 나겠죠. 하고 나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금 자체는 완성된 금을 이야기해 줍니다. 완성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정제된 걸 이것을 해주는 것은 만약 예를 들면 악세사리를 한다, 보석을 한다 이런 건 좀 괜찮겠죠. 그런 업종으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신금은 여기서 정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가 지금 굉장히 얘를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 술 속에 신금 자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주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운은 한번 해볼 만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주가 화를 갖고 태어났다. 정화, 병화. 정과 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언어성, 구업, 입을 갖고 하는 직업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구업. 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운은 괜찮다. 토에 대한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다. 어차피 이 사주는 부동산에 대한 기운은 좀 있을 것이다.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부동산도 이런 사주에서 신금이니까 토지를 했으면 좋겠느냐 건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사주는 만들어진 거니까 당신 토지와는 관련이 없다. 건물이니까 상가 분양이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런 사주는요. 상가 쪽 분양을 하는 것이 이 사주는 괜찮을 것이다. 또 무술 속에 시에 태어난 시는 직업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술 속에는 신금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 속에 부동산 속에 재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주들이 대부분이
물장사를 권유를 받습니다. 왜? 사주에 물이 없으니까, 한정 물이 없으니까 물장사라 물장사라 이렇게 가장 권유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에서 물장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남편과도 같은 막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과 관련된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관을 이야기해 주니까 배우자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주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장사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들어오면 두름과 동시에 물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건조한 흙에 건조한 흙에 물을 조금씩 이러면 여기 물을 양이 작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흔적도 없이 이 건조한 흙이 물을 다 빨아당겨요.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간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얘가 물장사를 하고 뭐냐 흔적도 없이 고통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36세? 26세 거기서 남자 운이 좀 안 좋다고 했다는 거는 36세에서 46세 이럴 때는 해가 들어와 있어요. 해자축이 들어와 있어요. 해니까 얘가 여기에서 뿔을 갖고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36세에서 46, 46세, 56세는 이럴 때는 아마 배우자 문제하고 직업도 아마 커피숍이나 호프집을 굉장히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보여줘도 큰 재미는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주에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배우자가 이때는 들어왔지만은 이 한 번 정도 26세에서 36세는 사주에서는 배우자가 아마 이혼했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혼했다는 그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술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술 자체는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많잖아요. 식신상관이 많으면 식신상관은 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아 여자 팔자를 기준으로. 네, 여자 팔자를 기준으로. 네. 남편을 극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 이때는 만약에 남편과 이혼을 아마 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시 이때 만나서 누군가를 만났어도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지 않았냐 이걸 봅니다. 네. 자 이런 사주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물장사가 아니라 아마 여기는 부동산 쪽으로 가면은 이 사주는 돈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토가 많이 있으면은 부동산에 의해서 더 권역을 치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도 토지를 거래하게 된다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거니까 건물 상가를 해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 56세에서 66세 사이 을축 대운에 들어오는 을축이 이 대운에 지금 56세에서 66세 을축 대운에 산단 말이에요. 축 속에는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지장가로서 개신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 자체가 약간 습한 땅이고 서늘한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강한 화의 기운 자체가 비춰줄 때 우리가 이 습트를 우리가 버린 땅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술 자체에서 이게 아 제가 잠깐 대운에서 축의 대운을 갖고 들어왔는데 얘하고 술하고 축술 형을 쳐요. 형을 치는데 기토 자체는 우리가 밭갈이 해주듯이 갈이 쟁기질 들어가고 삽질 들어가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좋은 어떤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주가 직업을 물어봐 어떻게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 저는 이것은 부동산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니까 악세사리 장사하면 어떻냐
액세서리나 이런 거 괜찮고 이것은 정제된 거니까 가전제품 만약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을 우리가 직업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원래는 월급을 받고 월급 받고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정제를 취하려고 하니까 이 월급을 받는 그런 생활도 이런 사주에서 충분히 권유할 수가 있다. 특히 축대운에 들어올 때는 을축대운에 들어올 때는 축술형을 치지만 축술형을 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기운은 번다 이렇게 사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선택에서는 이런 사주에서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사주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다.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다.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얘는 나쁘다. 얘가 수는 뭐냐? 비뇨기 방광 쪽은 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라면 관 자체가 약하고 남자라면 자녀에 대한 균이 굉장히 약하다. 남자라면 이 나이 때 을축대운에 두르거나 26세에서 36세 됐을 때 아마 이때쯤이면 아이가 아마 유산됐을 것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볼 때 이혼했을 것이다 보고 남자는 아이를 첫 아이를 아마 유산했을 것이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화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식신상관이 많이 있다면 식신상관은 자기 힘을 갖고 막 뻗어나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화가 목이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끈기 마무리는 굉장히 약한 사주다. 그러니까 약간 허당과다.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는 사주입니다. 왜? 많이 퍼주고 적극적이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태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주다. 그래서 자영업을 해도 이런 사주는 업종만 잘 선택을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퍼주고 인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골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허신 자체, 신금 자체를 이미 자기가 늘 머릿속에 염려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돈 당기는 힘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여성이라면 이런 사주는 남성 못지않은 활동성과 능력을 갖췄다 보는 거고 남자라면은 이런 사주가 마당발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는 실질적으로는 금은 없잖아요. 지장간에 있는 거 말고 금이 재물인데. 그래서 재물 자체가 이게 약간 허당이라 좀 약간 그렇게 이야기해줬거든요. 이 재물 자체를 나름대로 취한다고 했지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축대운에는 올 수 재물이 올 수 있다. 축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은 좀 재물을 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축이 곧장 금의 곧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한번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주 직업 선택에서 이분 이런 질문을 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분야가 이 사주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